내년에 우리 기관에 어르신이 몇 분이나 늘어나게 될까요? 우리 직원은 몇 명이나 늘어나게 될까요? 이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예산의 시간입니다. 현천 박사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아, 우선 예산 작성에 앞서서 개정을 알아야 되니까 법령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법령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우니까요. 간단하게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의 규칙과 장기환기관 재무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기관이 어떤 그 재무의 규칙을 따르는지는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의 코드가 1번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공단 로그인 할 때 1번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2번으로 시작한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의 규칙. 그 다음에 3번으로 시작한다. 로그인할 때 3번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장기환 재무의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어려우시면요. 시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시군구에 전화하셔서 이 부분을 내가 우리가 어떤 재무의 규칙을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알고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을 왜 작성하느냐. 다른 거는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무 규칙들이 있는데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환 재무 규칙 제3조. 지금 설명해서는 장기환 재무 규칙에 맞춰서 설명할게요. 제3조 예산 목적에 사용 문제. 물론 사회복지시설 재무 규칙, 모든 재무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작성한다. 언제까지? 그 회계 연도가 끝나기 5일 전까지. 12월 25일, 24일, 뭐 20일에 끝내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작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내년에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예산을 하필이면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느냐? 물론 예산 작성한 거에 대비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중간에 중간 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7월 15일이나 8월 15일날 시군구 보고를 하는데요. 이걸 예산을 늦게 하거나 결산을 늦게 보고하게 되면 일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하나 덜 하시려면 예산을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잘 짜야 되느냐? 사이사이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년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될 것이냐, 우리 수급자가 몇 분이 되실 거냐, 이런 부분들만 미리 생각하시고 뭐 급여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추경 예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덜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번 코드,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럼 추가 경정 예산할 때마다 계속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셔서 내셔야 되고, 법인이신 경우에는 또 이사회까지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이 굉장히 늘어나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일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독촉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예산을 짜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보고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20년도 1월 7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간 보고도 굉장히 뭐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늦지 않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결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최대한 맞는 시간에 우리가 하라고 할 때 예산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산 작성기 생각해봐야 될 것. 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고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내년에 우리 기관의 수급자가 얼마나 될까? 예산 작성할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기관의 수급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기관의 수급자가 몇 분이고 등급이 몇 등급이고 어떤 기초가 많이 들어오는지 일반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수급자 수를 생각을 하면은 장기간 급여 수입이 잡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잡히고, 기초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잡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주간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어르신들이 얼마의 식사비를 내시는지 자동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전체적인 세입 매출이 다 잡히죠. 그러니까 내년 우리 기관의 수급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이 가정을, 그러니까 올해에 맞춰서가 아니라 내년에 얼마나 될지를 생각을 하셔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예산 작성하시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거의 끝이에요. 반전을 하신 겁니다. 수급자가 저렇게 늘어나면 얼마나 많은 직원이 늘어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수급자가 늘어나는 대로 직원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제인 요양보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1대1이고요. 주간보호는 7대1이고 공동사과가정 3대1, 그 다음에 실제 요양 같은 게 2.5대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수급자가 이만큼 늘어나면, 지금보다 5분이 늘어나, 우리가 지금 정원이 안 찬 상태라서 5분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직원이 늘어날지를 같이 고려를 하시면 직원들의 급여까지도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할 때.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을 공단에서 정한 이름만 뽑을까? 아니면 더 뽑아서 업무를 수월하게 할까? 그렇다면 어떤 직책의 선생님을 뽑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에서 공단에서 정한 인원만 뽑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은 쉽지 않아요. 뭐 억지로라도 가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박문영 같은 경우에 특히 15인 이상 되면 가산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산 받을까? 사회복지사를 더 뽑을까? 아니면 물리치료 선생님 더 뽑을까? 아니면 간호쌤을 더 뽑을까? 요양보쌤을 더 뽑아서 진행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내가 혼자서 실무자라서, 그러니까 세무자로서 내가 혼자 생각을 못 한다면 우리 대표님이나 아니면 관리 책임자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직원들 월급을 얼마나 인상될까? 이 회계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급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급은 얼마인지는 당연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기본급만 받지는 않잖아요. 많죠. 기본급이 대부분 많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각 선생님들에 대해서 직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예산을 짤때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직원들 복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필수 사항 중에 하나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복지 포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복지를 쓸 것인가? 기타 운영비, 그러니까 기타 후생교비 운영비로 들어갔어요. 기타 운영비를 얼마나 쓰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이거는 이제 1번 코드, 2번 코드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회사하고 연계된 기관은 어떤 곳이 있을까? 이곳들과 연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는 없을까? 이건 사업 계획서 할 때도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하고 연동한 기관들이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을 그 마사지해 주는 어떤 마사지 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그쪽하고 우리가 연계가 돼 있다. 아니면 어떤 복지관하고 우리가 연계가 돼 있다. 어떤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연계 기관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 이것들하고 연계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급자를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려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증축을 하거나 시설에 들어오고 돈이 들어갈 일이 없을까? 시설 장비에 유지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컴퓨터나 다른 자산들,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되지 않았을까? 다시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관리비, 임차료. 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없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임대를 한 주간보호나 아니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임차료를 원래 기존에 100만 원을 냈는데 110만 원은 오르지 않을까? 120만 원은 오르지 않을까?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80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그래요. 80만 원으로 줄어들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주셔야 되고, 얼마나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운영 충당금 환경 개선 준비금은 적립을 할까 말까?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될까? 적립을 한다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적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 코드, 2번 코드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기관 차량은 지금보다 늘어날까 줄어들까? 우리 기관 차량은 정원이 늘어나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후원금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후원금을 받고 있는가? 내년에 후원금을 늘릴 것인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후원금을 만들기 위한 홍보 비용은 더 들어가려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은 우리한테 들어올 만한 게 어떤 게 있고,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을까? 아니면 실제로 어르신들에 대한 생계비만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보조금들, 기타 보조금들이 들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만 시청하셔도 여러분들 예산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작성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순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작성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천천 박사가 생각하는 이 예산 작성이 생각해봐야 할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하시는 실무자님들께서는 더 많은 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년에 우리 기관에 대해서, 내년 우리 기관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각각 파트마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 영상으로, 천천 박사와 함께 이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 작성 시에 정말 만점짜리 예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